자, 342페이지에 이제 공동소유에서 공유가 나오죠. 시험에 또 무조건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의인은 한 개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는 것이 뭐죠? 공동소유고요. 공유에 성립해서 예가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걸 외울 건 아니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고요. 총유의 소유 형태가, 아니,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인데,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는 공유다. 다시 말하면 공동소유의 원칙적 형태가 공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측에 보시면 공유의 지분에서 가 지분의 비율이 나오는데, 일단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뭐 불균등할 수가 있고, 나번 지분의 내용에서 1번 소유의 비율이다 해가지고,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한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한 일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논리를 우리가 하나 가져가게 되는데,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지만, 목적물,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라는 점이죠. 따라서 만약에 지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을 근거로 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할 때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함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지분의 처분 주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3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인데,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목적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게 되고요. 답은 지분의 탄력성이란 말은 이런 거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갑과 을과 병세 사람의 공유예요. 근데 을이 사망을 했으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은 상속이 되는데, 만약에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이 없어요. 아니면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을이 가지고 있던 공유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넘겨보시면 라번 해가지고 지분권에 기한 청구권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판례가 나오죠. 그 다음에 4번 공유자의 공유 관계 해가지고 또 판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기억하시고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이 뭐냐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공유물에 관한 관리행위, 이용, 계량행위는 이때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고요. 또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 지분의 성격하고요, 이 공유물에 관한 보전, 관리, 처분, 변경, 이거 가지고 먼저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좀 우리가 사례를 좀 연습해야 돼요. 첫 번째 사례는 판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 필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이 2분의 1인데,
병이 요 토지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법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단독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은 2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2분의 1이고 땅에 대해서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단독으로 어디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냐면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병에게 그동안의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2분의 1만 청구하는 거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니까요. 이 가장 기초적인 사례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례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땅이 있는데요. 요 땅이 갑과 을의 공유고 지분이 각 2분의 1인데 갑이 혼자서 요 땅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갑이 딱 2분의 1만 갑이 딱 사용하고 있다. 이때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을의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해서 2분의 1인 거고요. 땅, 목적물에 대해서 을의 지분도 토지 어떻게요? 전체에 다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땅을 전부를 점유하든 반만 점유하든 을의 공유 지분을 뭐하고 있는 거죠? 침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전부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분의 1에 대해서만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일부니까. 특히 조심할 것이 갑이 딱 반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도 을은 감에게 2분의 1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의 공유 지분은 토지 어떻게요? 전체에 대해서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토지가 있는데요. 요 토지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은 3분의 2,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거든요. 갑이 혼자 요 토지를 전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뭐 일부를 사용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 을은 갑에게 첫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공유물에 관한 이용 행위로서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거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갑이 나 혼자 쓰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또 일부만 내게 쓰겠다라고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때 을은 갑에게 뭐 하지 못해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차이점을 보시면 여기는 갑의 지분이 몇이에요? 2분의 1이죠. 가반수가 안 되니까 혼자 못 쓰는 거지만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죠. 가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혼자 쓸 수 있고요. 이때 을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가 있겠죠. 어느 범위 내에서요? 3분의 1에 대해서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최근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갑의 지분이 좀 내려올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입니다. 근데 요 토지를 누가 사용하고 있냐면 병이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거든요. 물론 만약에 병의 점유가 불법한 점유라면 을은 병에게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병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갑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병이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때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다 임대하는 것은 목적물에 관한 관리행위 이용행위로서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잖아요. 따라서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갑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하는 것은 정당하고요. 따라서 병 임차인은 아무런 하자 없는 임차인이거든요. 따라서 병의 점유는 불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병은 병이 누리고 있는 이득도 부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요 갑에게 3분의 1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만 월세를 내고 있다면 그 월세 중에서 3분의 1을 달라고 갑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 임차인에게는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례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6페이지 오시면 맨 위에 다 공유물에 관한 부담은 지분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 나와 있고 5번 공유관계 대외적 주장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6회 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죠. 공유물의 분할이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공유물의 분할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이 분할하고자 할 때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갑이 을에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을은 뭐 하지 못하냐면 거부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분할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없고요. 분할을 해야 되는데 다만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분할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협의 분할이 되는 거죠.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죠. 한 필지 땅을 진짜로 갑과 을이 잘라 가졌다. 그럼 뭐죠? 현물 분할. 갑이 소유권을 갖고 을에게 돈으로 줬다. 이걸 가격 배상 또는 가액 분할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제3자에게 팔고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을 갑과 을이 나눠 가졌다. 그럼 뭐죠? 대금 분할인데 이런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요 현물 분할은 법적 성질이 교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을의 공유 지분은 목적물 어떻게 해요? 전체에 다 있는 거고요. 갑의 지분도 목적물 어떻게 해요? 전체에 다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서부터는 을의 땅 이렇게 나눈다는 말은 을의 땅에 있던 갑의 지분을 요쪽으로 몰고 갑의 땅에 있는 을의 지분도 요쪽으로 몬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공유 지분을 상호간에 뭐하고 있는 거죠? 교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물 분할은 교환이고 뭐 가격 배상이나 대금 분할은 돈 주는 거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겠어요? 매매가 되겠죠. 따라서 교환 아니면 매매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에는 상호 간에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환 아니면 매매니까 계약이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가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래야 분할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재판상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재판상 분할도요.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다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원은 경미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대금 분할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재판상 분할이 이루어지려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분할 방법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을에게 돈으로 주기로 협의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있지만 재판상 분할은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분할 방법에 대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죠. 왜냐하면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의미하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에 분할 방법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349페이지에 분할의 효과에 가지고 A. 공유자 사이에 담보 책임 부담한다. B. 분할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이 마지막 나와 있는 핵심 판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있는데요. 땅이 갑과 을의 공유고 지분이 각 2분의 1이에요.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갑의 지분에다만 병합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할 때 갑은 을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은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병의 저당권이 이 토지 전체에 다 설정이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에 대한 거죠. 따라서 이 병의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2분의 1만 설정이 되지만 토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다 설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토지를 분할해서 여기까지는 갑의 것, 여기는 을의 것 이렇게 나누더라도 이 병의 저당권 여전히 토지 전체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아주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하단입니다. 자, 349페이지 몇 밑이죠? 갑을의 공인 부동산 중 갑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어디에요?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인 갑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제가 나오죠.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고 갑의 지분이 5분의 3이라는 말은 갑의 지분이 뭘 넘고 있죠? 과반수를 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번 갑이 을과의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자 갑이 지금 병에게 임대를 했잖아요. 근데 갑의 지분이 5분의 3 과반수를 넘었으니까 정당한 거죠. 따라서 병 임차인은 정당한 임차인이니까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환한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5죠. 다시 말하면 을은 병에게 무엇도 청구하지 못하죠. 부당이득도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3번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러면 을의 지분은 5분의 몇이죠? 5분의 2잖아요. 얘는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정당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부터 볼게요. 5번. 5번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어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팔아먹는 것은 처분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갑의 지분이 5분의 3이라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뭐 할 수는 없어요? 팔 수는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랬을 때 등기가 전부가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가 유효라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므로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지문인 거죠. 4번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X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시면 갑이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라고 해서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공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네 가지 사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어떤 형태로 주문이 나오더라도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합입니다. 의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합유관계에서 가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것은 공유와 똑같고요. 나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공유와 똑같고요. 다만 다른 차이점 뭐냐면 합유 지분을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 그 다음에 합유물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해요? 분할하지 못합니다. 판례는 결국 뭐냐면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는다는 판례냐면 상속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데 합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유나 합유나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합유물은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대표해제가 나옵니다.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인데 이거 판례입니다.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멋대로 자기 단독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때는 등기 전체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예요. 나머지 것들은 맞습니다. 2번 보존 행위는
각자 갈 수 있고요. 3번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3번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 합유로 귀속되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으니까요.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 포기는 단독행위죠. 그죠? 소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공유 지분이나 합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니까 법률 행위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5번 조합체가 해산하면 합유는 뭐죠?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총유입니다. 일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뭐가 되냐면 총유가 되는데 2번 총유 관계 가지고 가 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4번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냐면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하고요. 4번 총유물의 사용수익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총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니, 총유 지분은 뭐죠? 총유 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총유물에 대한 지분은 뭐 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 당연히 권리가 인정되고요. 관두면 뭐죠? 떼깁니다. 총유 지분은 뭐 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판례는 뭐냐면 총유물에 대한 지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에 교회 신도들이 탈퇴하는 경우에 교회 신도들이 교회 재산을 나눠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재산은 누구 것이 되느냐? 탈퇴한 신도가 있으면 남아 있는 신도들의 총유가 되고요. 다만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 도 아니면 뭐고 니거 아니면 내가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재산은 신도들이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총유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공동 소유는 뭐냐면 물건이 아닌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준공동소유라고 하고요. 준공동소유에 대해서도 공동소유가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359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이 나옵니다. 지상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먼저 일단 일반 지상권에서 필요한 것만 먼저 정리해 볼게요. 지상권은 뭐냐면요.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다만 목적의 제한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고요. 개념에서 잊지 말 것은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요.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종성, 수반성이 없어요.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된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할수 있어요? 팔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독립된 용익물권이라는 거꼭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라는 점입니다.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를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에 대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지료 지급에 관한 뭐가 필요하냐면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특약이 있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체장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체단기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체단기간에 대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체단기간을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첫째,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두 번째,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5년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고요. 존속기간도 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치기 몇 년이 되냐면 15년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고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데 요 지상권자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요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냐면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만 따로 띄워서 뭐 할 수 있어요? 양도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 스스로 그 토지를 뭐 할 수 있죠? 임대할 수 있고 지상권에다가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하는 거 가능한데 강행 규정이므로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의 소멸입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요,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에 수목이 있으면 제거해 주고요. 건물이 있으면 때려 부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는 때려 부시느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굳이 안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 법적성 질이 형성권이 되는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여러 가지 소멸 사유 중에서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원상 회복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는 오히려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게 된다는 점인데 지상권자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요건이 필요한 거죠.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됩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존속 기간에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법적 성질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이제 일반 지상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자, 교재 보시면은 359페이지에 개념이 나와 있고요. 360페이지 보시면 지상권에 취득해가지고 1번 법률에 의한 취득, 설정계약과 등기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흔하진 않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해서 361페이지에 법정 지상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해당 부분에서 볼 거고요. 넘기셔서 362페이지 존속기간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체당기간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체장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무제한,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측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체당기간이 여전히 보장된다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 1번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이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상권자가 갱신을 청구하려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가, 요건 나오고 납원 행사 나오고 넘겨보시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하면 뭐합니까?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갱신 청구했다 거부당하면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364페이지에 대표예제가 나오죠. 풀어보면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오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이죠. 토지 사용권이니까 건물이 없더라도 공작물이 없더라도 수목이 없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고요. 건물 등이 철거가 되더라도 지상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오죠.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요 규정도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죠. 3번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 물의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걸 우리가 구분 지상권이라고 뒤에 나오죠. 4번 지상권의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고요.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지상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지상권에 뭐가 설정이 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왜요? 담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만약에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했다면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 통지해 줘야 되냐면 저당권자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통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지상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지상권 설정자가 때려부신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뭐하지 못하는 거죠? 거부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상권의 효력이 나오죠. 1번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한다. 양가리 2번에 가지고 점유권도 있고 물권이니까 물권은 소유권 인정되고요. 3번 상린관계 가는 규정 당연히 뭐죠? 준용이 되고 2번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제공할 수 있고 특약으로도 뭐죠? 배제할 수가 없죠. 넘겨보시면 지료 지급 의무가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이 뭐죠?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비로소 지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상권의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사유 나와 있고 우측에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가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 우측에 판례가 나오는데 첫째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 2년치야 된다. 전 토지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이거 하고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2년간이 아니라 2년치다. 따라서 2년치가 미달되면 그때는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가 되겠죠. 넘겨보시면 지상권 물론 뭐죠? 포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지상권 소멸 효과에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하고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따라서 지상권자가 수리비를 지급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오죠. 우측에 이제 특수지상권이 나오는데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